경북도가 산불 강화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 경북도는 도내 전역에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올해 1월에만 13건, 14.05헥타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불 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8건의 야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강력한 산불 감시 활동 및 현장 지휘 체계를 점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도와 시군 산림부서장 25여 명이 참석해 선제적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영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이 연중화되고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군 산림부서장 현장 지휘 역량 및 대응 태세 점검, 산림인 접지 농상 폐기물 소각 금지, 불법 소강 행위 과태료 부과, 야간 산불 대비 감시 인력 근무 시간 연장 운영, 가해자 추적 검거 철저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경북도는 금년 산불 진화 헬기 14대 임차 운영 108억 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200명 선발 172억 원, 산불 방지 지원센터 6개소 건립 24억 원, 유관기관 장비 지원 등 총 508억 원을 투입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광래 도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인접지에서 농산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 일체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